한 나래 씨가 영화 우리 집의 아역 배우 촬영 수칙 봤습니다. 감독님이 참 따뜻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. 그러니까 요 촬영 수칙 이게 지금 SNS에서도 화제더라고요. 연출분은 뭐 아예 가정통신문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아홉 개 수칙을 제가 쭉 말씀드리면 뭐 어린이 배우를 프로 배우로 존중하기, 머리 정리 등 신체 접촉할 때 미리 알리기, 촬영 준비 충분히 할 수 있게 배려하기, 어린 배우 앞에서 욕하지 않기 뭐 등등.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게 어린이들은 항상 성인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매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. 이런 생각은 지난 작품 찍은 다음에 새로 하시게 된 건가요? 아니면 계기가 있었나요? 우리들 할 때도 사실은 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이런 것 저런 거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현장 가니까 또 달라지는 점들이 있고 저도 못 잊어먹고 못 지키는 점들이 있어서 끝나고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, 배우들한테. 그래서 아, 다음에 이제 다음에 만날 친구들은 이거를 뭐 교책으로 삼아서 좀 덜 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반성문 쓰듯이 네, 작성을 한번 해본 거예요. 네. 어땠어요, 나연이? 현장에서 많이 어른들이 좀 노력한 것 같아요? 솔직히 리허설을 할 때는 이런 촬영 수칙이 없었어요.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잘 대해주시고 정말 잘해주셨는데 촬영 첫날에 딱 갔는데 촬영 수칙이 있다 해가지고 진짜 정말 놀랬었어요. 근데 정말 이런 게 없었어도 너무 다 좋았어가지고 그냥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. 사실 못 지킨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좀 커요. 음악 들을 때 그 나연 양 이야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재밌었어요라는 얘기를 눈이 반짝반짝 이게 막 하는 거예요. 근데 촬영장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 안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김수희 씨.